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외가 비상이죠. 그런데 이 시국에 일부 지자체 공무원과 군의회 의장들이 열흘 넘게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논란입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였던 지난달 29일에 출국했는데요. 연수 목적은 청정 연안 보존과 해양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었지만 다녀온 곳은 마드리드와 톨레도 등 유명한 내륙 관광지였어요. 해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내륙 관광지까지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연수에선 공무원 8명에게 1인당 500여만 원이 사용됐고요. 보성과 장흥군 의회 의장들에게는 항공기 비즈니스석까지 포함해서 1인당 1,200만 원씩 들었대요.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 돈 모두 소송이고요. 지난 9일 귀국한 공무원들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내내 출근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의 노력까지 퇴색되는 건 아닐까 정말 걱정이네요.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남이 쓰던 컵 제대로 소독됐을까? 그냥 쓰기엔 좀 찝찝한데. 이런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공항과 터미널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외에 식품 접객업소에서도 관할 지자체가 허용한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런 방침을 유지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시행 여부가 달라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데요.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도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자체의 방침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소비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시행 방침을 하나로 좀 통일시켜줄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파전의 막걸리? 아니면은 분위기 좋은 카페? 역시 비가 오는 날에는 일상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